네, 네. 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네. 이번엔 남자 건명이에요. 을사, 경진, 무술, 정사. 무술, 정사. 김효, 무인, 정축병자, 이렇게 있는데. 상대원 52세 지금 이 사람은 그 정 이 진중을목이 투항이 됐으니까 문화부시 정광격인데요. 이 을목 정광격이 을경합으로 묶였지만은 사주 원국에서는 격이 묶이고 남은 십신이 재관 인식의 길신에 해당이 되면 괜찮다고 그렇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을경합으로 정관이 묶이고 남아있는 것이 정화 정인이기 때문에 원국은 성격이 됐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김효, 무인, 정축, 병자 대운까지는 뭐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갔을 것으로 보였었고, 실제로도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직접 이 사주를, 이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들은 게 아니라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을대운인지 해대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을의 대운부터 인생이 하강곡선을 타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에서 을목이 하나 더 들어오는 순간, 사주 원국의 을경합이 풀리지만은 그 신금은 을목을 그 극할 수 있어도 경금은 을목을 극할 수 없는 데다가 정화라고 하는 정인도 있기 때문에 그 을경합이 풀린다고 해서 나쁜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왜 그렇지 이제 예. 첫째 이제 우리 천간으로 을목 들어오는 이 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 네. 일간도 강한 거 등기고 일간이 골록 두 군데 통원해 지지 네 군데 다 통원했어요 지금. 단 이 사주는 이제 진술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보는 했지만,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을경합 풀리는데요? 아니. 문제가 없어요. 을경합이 풀리잖아. 네. 원래는 이게 격이에요. 정관격이네. 네. 원래는 격인데 묶였는데, 남은 게 재관인식이 있을 때는 합격으로 보지 말아야 됐다. 신이 을목을 풀 못해요? 극하잖아요. 그건 못해. 하바이란 거야. 신금을 풀렸잖아요. 풀려도 합을 풀려도 합의 관계 못한다. 못해요. 못해. 왜요? 합의 관계라니까. 합 풀렸잖아요. 합이 합이 풀렸잖아요. 합이 풀려도 경금이 을목을 어떻게 그걸 해? 못해. 금금목하죠. 오행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오행상으로는 금금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합의 관계라서 부부 관계란 말이에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풀려도 을목을 그걸 못해. 아. 이게 월주가 신사월이었으면 그걸 하는데.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격이 이제 자기 본격이 나온 거예요, 이제. 네. 격이 나와가지고 인성을 용신하는 사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을목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을 텐데, 지지로 해수가 들어오는, 이 해수가 강해지는, 이제 지지로 해수가 강해지는 이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 사회충을 그냥 때려요, 지금. 무토에 힘이 있는 자기 근력을 둘 다 날려버렸어, 지금, 여기서. 그쵸? 그러면 또 이 둘이서 충을 안 하고 있으면 일간의 힘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충을 하고 있어, 둘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해수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일간이 이렇게 강하던 일간이 확 약해져버려. 네? 확 약해져버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이 을목이 결국은 정관이 나를 살처럼 작용하는 일간이 약한데 정관이 나타나요. 5년씩 끊어서 보지만은 그래도 올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을이 하나 들어왔죠. 예, 예. 을이 이 끊어서 을목 들어왔을 때는 이 해수의 영향이 좀 덜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견뎠을 것이고, 지지 해수에 한 5년 정도 해수가 강해지는, 해수가 운에서 강해져서 들어올 때 이때는 이걸 건드려요. 사회충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을경합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해제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대원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해대원은 지금 그 해수 한 개가 사화 두 개를 충하면서 이 세좌충 왕좌발이 발동을 하게 될 텐데, 사화가 재성에 해당되거나 비겁에 해당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사주의 사화는 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 사실은 사회충이 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무토의 걸록이라는 것만 빼놓고는. 그렇지. 근데 그 걸록이 깨질 때도 어쨌든 문제가 오긴 오는 거죠. 크게 그건 없는데, 왜냐하면 걸록이 깨지더라도 좀 안 좋은 거는 맞아. 그렇지만 딴 데 통근처가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 이 사주가 진술충만 안 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다 막아줘, 해수를. 옆에서. 예? 토가, 수가 들어오면 토구수 해주잖아, 그죠? 그럼 사화가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둘이서 물고 싸우고 있는 진술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가 들어오는 거를 얘네들이 지그들이 싸우기 바빠가지고 막아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을경합이 풀리는 거에서 문제가 오기보다는 사회충이 돼서 그 일간의 지금 진술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토나 술토는 일간의 진정한 통근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사화가 안정적으로 통을 하고 있는데 통근처가 깨지는 거.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운이 안 좋았을 것이고, 지금 갑술대운도 안 좋아요. 자, 갑술대운은 자, 보세요. 우리 간사 먼저 봤잖아. 그렇죠. 네. 갑술대운 오면은 지금 을목, 지금 을경합이 풀려요. 네. 자, 풀리면 경금이 관목을 날려주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냐? 이 정화가 문제야. 정화 왜 문제야? 이 정화 이미 이동청시하다고 얘기해. 결국은 뭐냐면 이 정화가, 예? 이 정인 이 정화가 이 사화, 술토, 또 사화에, 지금 이 정화가 자기 십연성에 제왕지 두 군데 통과를 했어요. 세죠. 엄청 강하죠. 그러면 얘가 풀려가지고 경금이 간목을 날리려고 폼을 잡는 순간 정화가 경금을 꼼짝 못하게 때려버린 거예요. 정화가 경금을 눌러놔니까 경금이 간목을 못 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간사 혼잡이 그대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지금. 간사 혼잡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50대서 지금 갑술대원 들어와서 엄청 힘들어 해요, 지금. 그 젊었을 때는 학교에서 뭐 행정 업무도 보고 이러면서 괜찮았는데, 그것도 뭐 갑자기 학교도 그만두고, 뭐 보험 설계사로 일도 조금 하다가, 의뢰대원 뭐 중반부터인가 뭐 인생이 하강 곡선으로 들어가면서, 그 본인은 돈벌이를 계속 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고, 뭐, 본인 소유 아파트도 있고, 뭐, 돈도, 그, 주식 같은 데도, 아니, 저기, 부동산 쪽으로 재테크도 해가지고, 그 돈은 있는데, 그, 어차피 자기 집은 자기가 깔고 앉은 집이니까, 뭐, 그래도, 그렇고, 나머지 또 재테크 해가지고 돈 좀 벌은 한 채는, 장모님 쪽으로 가 있다든가, 뭐,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기 수중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언제 좀 다시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했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왜 의뢰대운이 안 좋았을까가 궁금해가지고, 갑대운도. 네. 갑대운 지금 안 좋아요, 이 사람. 지금 계유대운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유대원도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지금 하나 남은 정화를 건드린다고 지금. 예? 이 사주는 이 정화가 날아가면 안 돼. 지금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을 하고 인성을 남겨놓은 이것까지 써먹어야 되는데, 예? 이게 계속 올라가서 건드린다고 지금. 건드려도 그래도 정화가 워낙 세잖아, 그죠? 워낙 세. 지금 사화 두 군데 통근하고 워낙 세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이때도 끌쩍지근한 거야. 개수가 그래도 진토에 통을 하거든? 월지에 통을 했어, 월지에. 그 다음에, 임신대원에는 이제 완전히 안 좋지. 예? 임수가 와가지고, 완전히 정임합으로 그냥 묶어버렸으니까, 이때는 완전히 안 좋아. 이 사람은 지금 이 갑술부터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사실. 해대원부터 시작해서. 해대원부터 시작. 본인은 뭐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이 사람은 정축병자 을에 대운 갑술 대운 을경화 풀리고 계유 대운부터는 다시 을경합이 된 상태에서는 정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화를 그렇지 계수에서는 정화를 때리고 임수에서는 정화를 묶고